와, 파란 하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아,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파란 하늘이 그리워서 이렇게 영상에 함께 담아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토동이네에서 네일숄 흙으로 바이소를 한번 심어 봤어요. 근데 많은 유치님들께서 네일숄 반죽하는 거랑 심는 과정을 한번더 보여주십사 해서 오늘 우리 토동이 사장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다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네일숄 흙으로 반죽하는 과정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럴게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일숄 물과 반죽해서 굳어서 형상을 유지하는 공예 흙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지금 우리나라 특허를 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해 갖고 온게 있는데, 네. 다육 아트 전용 배양토로 물을 반죽해서 빚는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점성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점성이 생겨서 어떤 오브제도 잘 붙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점성 때문에 행인으로 이용해도 떨어지지가 않고, 네. 그리고 다육 아트뿐만이 아니고, 저는 바이소를 응용을 할게요. 네. 작년부터 바이소를 요 흙으로 심었는데, 꽤 멋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 저기, 주부님들이나, 일반 가정에서 이거 빚으시는 분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량을 하는 거예요. 네. 한컵 정도 될것 같아요. 비율이 네일숄 1이면 물이 2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1대2. 예. 이게 한 한 컵. 컵이라고 네. 이렇게 하고요. 네, 한 컵. 그럼 이게 1이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해서 2개. 아, 물이 2개 들어가고, 필이 이렇게. 장갑은 예. 이렇게 끼고 하시는 라텍스 게, 장갑이나 집에 뭐 비닐 장갑 네. 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네일숄 흙이 1이면 물은 2. 1대 2 비율로 이렇게 반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 근데 네. 1대 1로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 아, 그러냐면, 네. 요렇게 하니까, 지금, 설명서에는 2라고 되어 있는데, 네. 2로 하니까 요거 한번 비춰줘 보시겠어요? 물을 조금 더 넣었더니 너무 길쭉해요. 물론 점성이 생기면 네. 요게 이제 기포가 생기고 빤빤해질 건데요. 네. 그래도 요거보다는 그냥 1대 1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1대 1로 그냥 빚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서대로 일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 네. 그래서 이거는 쓰는 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가정에서 밀가루 반죽 우리 주부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점성이 생기게끔 자 볼까요? 이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냅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냅뒀을 때 네.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요거를 네일숄 1에다가 물, 하나에다가 조금 더. 더 그죠? 넣는데, 아니, 1대1. 저는 1대1. 1대1로 권장하고요. 네. 여기에 설명서는 1대2로 되어 있어서 물을 넣으니까 네. 좀 질벅해요, 저는. 네. 그런데 1대1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10분 동안 이렇게 놔둬볼게요. 예. 10분 지난 다음에,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10분 지난 다음에 네일숄 흙 상태를 한번 볼게요. 사장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렇게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점성이 생겨가지고요. 예. 거미줄처럼 이렇게 아, 지금 올라와요. 느낌에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무갑 실 같은 게 이렇게 따라오죠. 어. 아, 지금 이게 안 잡혀요. 카메라가 후졌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 이렇게. 네, 좀 느낌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네, 직접 받아서 반죽해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 설명서에는 1:2라고 했는데 저는 1:1로 점점 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성이 더 많이 생기고요. 이제 그 점성이 생기다 조금씩 굳기 시작하죠. 근데 굳기 전에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저희 짠. 손님이 집에서 요거 직접 만들어 갖고 오셨다고. 소라 주사서 소독해서 베킹소다로 해가지고 싹 소독해가지고 구멍 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멋진 한 방부목에다가 요렇게 지금 얘를 그 저기 본드로 붙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흙이 뭐 빠져나가고 뭐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좀 반죽하듯이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그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그래서 올라오는 게 좋겠네요, 그죠? 조금 뽕긋하면 뭐든지 다이솔은 쑥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뽕긋하면 괜찮겠죠? 그냥 호빵 반죽하듯이 어디야? 이렇게 지금 뭐 이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점성? 예, 보여요. 잠깐만요. 예, 더 자세하게. 아,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카메라 내가 갈게요.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요. 이렇게. 점점, 그쵸? 점점 더 많아지네요. 많아지죠? 그래서. 그 점성으로 인해서 다이솔이 자리를 잡나 봐요. 그리고 요 속에 충분한 영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리도 잘 내리고요. 요 네쇼를 응용하는 거는 언제 하면 좋냐면 봄하고 가을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뿌리 활착하기 좋을 때? 수분이 많은데 한여름에는 하면 아무래도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까 봄, 가을에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다 다이솔 올리면 진짜 진짜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대됩니다. 저는 사장님 할 때마다 뭐든지 다 기대가 돼요. 아, 정말요? 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흙놀이 같이 하시면 좋겠어서 자꾸 공부를 하는 편인데 역시 만족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소동 사장님은 항상 보면 뭐든지 앞서가시는 것 같은 아,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오늘 기분이 무지무지 좋으네요. 사실은 저는 거짓말하면 저는 입이 딱 달라붙어요. 아까 살짝 달라붙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는 것도 되게 좋네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이러고 하기는 그냥 일반 흙을 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손주 보시는 여사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면 이런 거 응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이들이랑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요. 지금 얘가 굳은 다음에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심어볼게요. 얘가 굳기 전에 다이소를 심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화분에서 뽑았어요. 다이솔 지금 이렇게 지금 넬숄 있는 데다 넣을 건데 뿌리가 너무 크죠? 그리고 뿌리를 짧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거. 그리고 대신 젖은 화엽은 꼭 먼저 따주고요. 일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애들이 고를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이게 생노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를 며칠째 맞았어요. 또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지금 제가 아까 호빵처럼 여기도 빚었잖아요. 구멍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구멍 안 만들고 바로 껴도 돼요. 그냥? 바로 껴도 뭐 보기 싫지 않잖아요. 아, 예쁘다. 뭐 이게 굳으면 이제 요 흙 속에서 얘가 사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말랐을 때는 좀 하얗고 더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지금 좀 젖어있죠?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네. 꾹 눌러서
흰색을 집어서 흰색을 집어서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여기는 지금 뿌리가 이미 다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고. 요거는 지금 루즈바이솔. 루즈바이솔. 아까 심은 거는 요거는 요거는 주얼리. 주얼리. 요거는 루즈바이솔. 얘가 피핀인가요? 피핀이고요. 이렇게 네. 뿌리가 지금 길죠? 네. 근데 제가 호빵처럼 많이 버무려 놓기는 해서 네. 뿌리를 조금만. 요게 조금 그래도 다른 것보다 깊기는 네. 해요. 깊으면 깊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요렇게. 아. 요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심고 여기 지금 새끼들이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툭 털어서 이게 뿌리니까 긴 핀셋을 써야 되는 이유가 네. 요렇게 지금 잡고 네. 뿌리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잡고 요렇게 넣어주시면 레이숄 안으로 아이들이 쭉 들어가죠? 네. 이렇게. 이쁘다.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애기거미 바이솔인데, 요거는 이제 뿌리가 지금 너무, 좀 잔뿌리가 너무 많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렇게 잡고,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달, 핀셋 달 때까지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응. 아, 근데 사장님은 항상 생겨서. 간단해.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잘 안 돼.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이뻐. 얘가 바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요 앞에 요거는 애기, 애기 거미솔, 거미 바이솔. 애기 거미 바이솔. 애기 거미 바이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국민 바이솔 피핀. 피핀. 루즈 바이솔. 루즈 바이솔. 루즈 바이솔 가격이 좀 있던데. 요즘에 많이 착해졌어요. 그래요? 요거는 주얼리. 이렇게 해서 네 개. 네. 이렇게. 심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심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이제 구독자 2,000명이 넘었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우리 여기 토덩이 사장님께서 이벤트를 저한테 이렇게 이벤트 할 수 있도록 협찬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은 요 소라에다 심은 요 바이소를 요거는 한 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1등 한 분 요거 드리고요. 그리고 요렇게 레이숄 레이숄 흙 5분. 요거는 지금 한 분, 1등 한 분이고요. 오늘 식재한 거. 그리고 레이숄 흙 5분. 요렇게 5분 하고, 그 유명한 토동인의 흙. 이거 다 아시죠? 토동인의 흙 5명. 그래서 모두 11분을,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님들 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많이 응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까요. 저 댓글에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라고 꼭 써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댓글 아래에다가 쓰시면 그거는 안 돼요. 꼭 댓글을 달되 저도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꼭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꼭 받고 싶으시면 꼭 댓글을 달면서 저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아니면 참여합니다. 꼭 기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우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시는 우리 사장님 토동인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선물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또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거는 안 되겠고 이렇게 11분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레이숄 흙에 바이솔 뜨는 다육이 심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토동사장님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매장에 방문하시면 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토동사장님께 잘 배워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토동 사장님의 후원으로 흙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우님도 오늘부터 영상 나가는 이 시간부터 10월 15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0월 15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